오늘은 윤회가 있건 없건 오직 받냐 바람일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도 윤회에 대해서 한참 뜨거운 논쟁이 있었다기보다는 뜨거운 쇼츠 영상이 있었어요. 우리 광우스님께서 윤회가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경책을 내린 그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호소가 되어서 그 영상이 꽤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생각하세요? 부처님께서 윤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그랬습니까? 우리 그 스님들은 향봉 스님께서도 그랬고 우리 도법 스님도 윤회가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그런 문장은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바로 읊으신 오도송 우다나라고 하죠. 그 오도송에 보면은 윤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개송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우리 합장하시고 우리 부처님의 오도송이니까 경건한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회보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한량없는 세월 생사 윤회를 거듭하면서 집짓는 자를 찾아 헤매었으나 찾지 못하여 계속해서 태어났나니 이는 괴로움이었네. 아, 집을 짓는 자여, 너는 이제 더 이상 집을 짓지 못하리라. 모든 석가래는 부서졌고 대들보는 산산이 조각났다. 나의 마음은 지어진 것들에서 벗어났고 모든 가래는 소멸되었도다. 그러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퀴즈 문제. 여기에서 집을 짓는 자여, 너는 이제 더 이상 집을 짓지 못하리라. 집을 짓는 자 또는 너는 누구인가요? 네? 자기 자신이라고요? 우리 건축가 선생님들은 다 자기 자신이라고 했죠. 집을 짓는 자니까. 집을 짓는 자가 누구일 것 같아요? 이 개성에서. 그러면 집을 짓는 자 자기 자신이라고 여기 이것은 지금 부처님께서 읊으신 것이니까 자기 석가모니 부처님이네요. 만약에 자기 자신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어느 정도는 정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요, 이건 업식이에요. 업식. 윤회의 주체, 실제로 윤회가 있다 없다라는 의견을 내신 분들,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트만이 없다고 했는데, 아트만이라는 것은 우리 용어로 그대로 번역한다면 영혼하고 제일 가까울 것 같아요. 우리 동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혼하고 또는 혼백하고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영혼하고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하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죠. 그래서 죽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혼백은 영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왕조실록의 역대 왕들을 왕들의 혼백을 모셔놓은 곳을 뭐라고 하죠? 종묘라고 하잖아요. 종묘에서는 지금도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분들의 영혼은 아직까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유교식 관념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교식 관념에서는 이 혼백이 계속해서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상들에 대해서 제사를 올리는 거예요. 제사를 올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저 많은 조상, 아득한 조상부터 다 제사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좀 옹색한 거예요. 그래서 7대 조상까지는 영혼이 남아있다. 그리고 7대 조상 이상은 서서히 영혼이 소멸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위대한 분, 우리 중시조에 해당하는 분,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도 계속해서 죄를 올리고 있죠. 어쨌든 이 아트만 용어는 죽어도 죽지 않는
그것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아트만은 살아있다고 합니다. 영혼은 살아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영혼, 아트만이 계속해서 새로운 몸을 받아서 윤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힌두나 우리 뭐 혹시 힌두를 비롯해서 인도의 정통 사상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아트만을 부정했어요. 아트만, 영원히 부서지지 않는 그런 영원 불멸의 존재를 아트만이라고 상정을 했는데 부처님께서는 아트만을 부정했어요. 그럼 아트만을 부정하고 나니까 윤회가 누가 윤회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부처님께서는 부분을 명확하게 뭐가 윤회한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지만 당신의 전체적인 말씀을 토대로 보았을 때 업식이 윤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12연기를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12연기는 어떻게 되죠? 무명으로부터 비롯됐다고 합니다. 무명이라는 것은 어리석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를 잘 모르는 것을 무명이라고 합니다. 무명,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알게 되면은 깨달음을 얻어서 더 이상 윤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있는 어리석은 범부들은 업과 식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업이라는 것은 자신이 하는 모든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식은 그 업이 저장되는 장소이고 그 업식으로부터 업이 있음으로써 식이 있고 식이 있음으로써 명색이 있다고 그러죠. 명색은 몸과 정신이에요. 육체와 정신이에요. 명색이 있고 명색이 있음으로써 육입이 있고 육임이 있음으로써 촉이 있고 촉이 있음으로써 수가 있고 수가 있음으로써 애가 있고 애가 있음으로써 취가 있고 취가 있음으로써 유가 있고 유가 있음으로써 생이 있고 생이 있음으로써 노사가 있다. 늙음과 죽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시작은 뭡니까? 무명이라고 할 수 있지만 무명인 자들이 반드시 생산하는 것이 업이고 그리고 그 업이 저장되는 장소가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의 주체는 업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 집을 짓는 자여 너는 이제 더 이상 집을 짓지 못하리라 할 때 너는 바로 업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집을 짓지 못한다. 집은 뭐가 되겠어요? 새로운 생애입니다. 새로운 생애라고 해도 좋고 윤회라고 해도 좋아요. 사실 이런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와요. 자유경에서도 그러잖아요. 자유경에서도 우리가 자유롭게 모든 존재에 대해서 항상 자유로운 마음을 바라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더 이상 모태에 들지 않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모태에 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윤회하지 않는 길은 바로 진실로 깨달음을 얻거나 부처님과 같은 지혜, 아라한의 지혜를 얻거나 아니면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마음은 지혜와 통합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마음을 언제나 유지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집을 짓지 않으리라. 집을 짓지 않으니까 이건 집이라는 것은 새로운 생애예요. 모든 석가래는 부서졌고 대들보는 산산이 조각났다. 그러면 대들보와 석가래는 뭐겠어요? 무명, 행, 식, 담의 명색이었잖아요. 그럼 명색이 되겠네요. 명색. 명색이라는 것은 정신과 육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모든 석가래는 부서졌고 대들보는 산산이 조각났다. 그런데 여기에서 뒤에 마음이 나오니까 이 부분은 그냥 명이라고 색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의 마음은 좁고 지어진 것들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이 부분은 명이라도 정신이라고 이야기해도 괜찮겠죠? 근데 어쨌든 뭐 나의 마음은 그냥 식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식이 조건 지어진 것들에서 벗어났다. 조건 지어진 것들은 뭐예요? 조건 지어진 것은 모든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인연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어떤 절대로 부서지지 않는 누가 하느님이 창조한 것입니까? 조건 지어진 것이죠.
우리는 인과 연이 합쳐져서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육체라든가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은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연화합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연화합물들 이런 것들이 바로 조건 지어진 것들이에요. 거기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가래는 소멸되었다. 그 모든 가래, 모든 번뇌가 사라진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니르바나라고 하잖아요. 니르바나. 열반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열반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반의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더 이상 집을 짓지 않는다. 이 시 속에서 나온 걸로 이야기한다면 더 이상 집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가해들을 소멸시키지 못한 이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윤회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윤회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만약에 모든 가해를 소멸시켰다면은 윤회는 없다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윤회는 없을 수도 있네요. 절대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네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윤회가 있건 없건 오직 반야 바람일 행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 조건 지어진 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열반이나 해탈을 성취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또 다른 용어로 한다면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하는 한, 또 부처님 초기 불교의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아라한이 되지 못한 한 윤회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향봉스님께서, 향봉스님 그 영상을 자세히 보세요. 윤회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던가요? 과거생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미래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라요. 현재에 충실하라는 입장에서 윤회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지, 윤회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꼭 이상한 지역적인 문제로 끌리는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향봉스님께서 말씀하셨던 진짜 핵심은 현재에 충실하라인데, 현재에 충실하라인데, 그 말씀보다는 윤회가 없다라고 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뭐, 거기에 악성 댓글을 붙이고 막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냥, 현재에 충실하라. 도법스님께서는 현재에 충실하라를 또 다른 용어로 말씀하셨어요. 오직 반야 바람일행. 이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죠. 오직 반야 바라밀행. 저쪽에 우리 반야심경에도 나와 있어요.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한다는 게 뭐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직 반야 바라밀행이다. 오직 반야 바라밀행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헛된 생각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오직 바라밀행만 실천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막상 우리 염불하면서도 딴 생각 나잖아요. 염불하면서도 딴 생각 납니다. 봉사활동 하면서도 딴 생각 나고, 우리 또 명상하면서도 참선하면서도 딴 생각이 나잖아요. 딴 생각을 하는 순간 오직 반야와 바람일행이 아니에요. 거기에만 집중하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봉사활동 열심히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 거기에 어떤 삿된 욕심도 갖지 않고, 설사 옆에서 누군가가 왜 그런 봉사활동을 너 혼자 하느냐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럴 때 화내지 않고 꾸준히 계속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직 반야 바람일행이라는 거예요. 사실 오직 반야 바람일행만 하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우리 큰스님께서 뭐라고 부르셨죠? 순수불교라고 하셨습니다. 순수불교가 다른 게 아니에요. 삿된 욕심 없이 부처님 가르침을 충실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좋은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순식간에 삿된 욕심 분노에 사로잡히기가 쉬워요. 옆에서 살짝만 건드리면, 안 건드리면 그냥 괜찮아요. 안 건드리면 그냥 꾸준히 나가기도 하는데 살짝만 건드려도 금방 폭발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내가 이걸 봉사활동을 딱 하고 싶어. 열심히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시키잖아요. 그런 경험은 다 했을 것 같아요. 제 같은 본부가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안 그랬다면 훨씬 훌륭하신 거고요. 제가 분명히 이걸 하려고 딱 마음 먹고 있는데 옆에서
시켜. 시키면 갑자기 호구싶지 않은 생각이 들잖아요. 뭐 이런 경우는 오직 반야 바라밀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윤회가 있건 없건 그냥 반야 바라밀당 행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수불교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에 충실한 것이고요. 오직 반야 바라밀행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큰 스님께서는 우리 윤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지, 이 우리 큰 스님 법부력을 다 받으셨던가요? 다 받으셨어요? 안 받으신 분? 안 받으신 분 좀 계시죠? 안 받으신 분은 뭐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네. 조금 남아있긴 해요. 제가 보관해 놓은 것이 있어요. 종무소에 신청해 주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스님께서 윤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큰 스님 법어로 이번에 새로 나온 것입니다. 329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육체는 하나의 위상이다.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한다. 그 옷이 바뀌면 다른 존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꽃이 져도 나무는 죽지 않는 것처럼 사람도 몸이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니다. 꽃이 지는 것은 계절이 바뀌었거나 꽃이 부실해서 진다. 사람도 과거에 지은 인과 현재 짓고 있는 업의 결과로 떠나간다. 꽃은 져도 새 봄에 다시 피는 것처럼 사람이 죽더라도 죽지 않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 생명은 죽지 않고 끝없이 꽃을 피울 수 있는 큰 힘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부처님 말씀처럼 모든 생명은 원래 법성 진리 생명이기 때문이다. 원래 법성 진리 생명이지만 우리 현상 세계 속에서는 우리들이 끝없이 피고 진다는 거예요. 피고 지는 것은 뭐라고 하죠? 윤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윤회가 반드시 있는 거죠. 근데 본질적으로는 큰 스님은 없을 수 있다. 본질적인 것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부처님 진리를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없다고 하는 것이지 현상적으로 없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내생이 있다. 육체의 죽음이 다가 아니다. 내생은 현생의 연장이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인생을 사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우선 육체는 죽더라도 자신은 죽지 않는 인간임을 알게 된다. 인간은 물질의 연속인 육체가 아니고 영적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오늘의 삶은 더욱 높은 삶을 위해 준비하는 시기이다. 우리의 삶은 그러한 영적 가치와 관련한 생활을 추구해야 한다. 큰 스님께서는 방금 제가 업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큰 스님은 우리의 차원이 좀 더 높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적인 존재, 다시 말하면 본래 불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본래 불성을 가진 존재로서의 그 본성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이 피는 피고 지는 것처럼 현상적으로는 피고 질 수 있다. 죽고 새로 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쨌든 현상적으로는 윤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전생이나 내생이 있을까? 인간의 본성은 법성이므로 죽거나 멸하는 몸이 아니며 오고 가는 몸이 아니다. 따라서 미혹하여 설사 범부가 되어 생사의 모습을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멸하지 않고 그 생이 계속된다. 다만 현생 표준으로 보면 생과 사가 있지만 생과 사회의 주체인 본성 생명에서 보면 죽지 않은 것이고 태어나고 죽는 동작을 하며 새로운 생을 벌이는 것이다. 비록 몸의 형태를 바꾸기는 하나 그 생명은 계속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우리 큰 스님께서는 윤회를 인정하시되 우리들이 본성 생명이 불성이다 라는 측면을 강조하신 것이죠. 네, 어쨌든 윤회를 부정하신 것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스님의 사상을 반드시 바로 이해해야 되죠. 우리 큰 스님의 사상을 이해하시고 큰 스님의 사상에 따르면 당연히 윤회가 있다. 그리고 그 윤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기도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상 전도기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조상은 우리와 떨어진 먼 과거가 아닌 나와 나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진 생명의 줄기이다. 조상께 공양을 올리고 천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독경이다. 조상을 위해서 독경하고 우람분제 같은 때에 건공하고 축원하여 올리거나 제삿날에 잊지 않고 염불 독경해드리고 공양을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염불 공덕을 말씀하셨고 전도기도의 공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기도를 통해서 조상들이 좋은 곳으로 가실 수 있게 하는 인연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신이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조상들, 우리 후손들이 열심히 기도해 드린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조상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조상들이 지금 어느 곳에 있건 우리와 아주 단절된 곳에 계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와 연결된 곳에 계셔요. 다만 그 부분을 우리는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 알고 싶으세요? 아마 그걸 다 알고 있다면 더 복잡해서 못 살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내 아들이 내 조상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조상이 와서 내 아들로 환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알게 되면 아들을 갑자기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될지 아들이라고 불러야 될지 헷갈리는 사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굳이 그걸 알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조상의 이름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올리게 되면 그게 아, 내 후손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상 전도 기도를 올리는 것은 사실상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나와 가까운 관계로 또 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나와 내 가족 말고는 친척이나 친지 그리고 친구 이렇게 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뭐 나와 가까운 사람들. 그래 다시 말해서 조상 전도 기도를 올리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고 내 가족들을 위한 것이고 친척 친구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합동 전도제는 우리 법회부의 오른쪽 밑에 부분을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맨 아래쪽에 밑줄 그어놨습니다. 오른쪽에 아래쪽. 합동전도제는 생사윤회를 거듭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사랑의 노래이고 자기 자신부터 부처님처럼 살겠다고 다짐하는 발보리심의 노래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속박 없는 자유의 세계로 가자는 공동체의 노래이다. 사랑의 노래라는 것은 우리 조상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전도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분들이 또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니까 사랑의 노래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노래이고 그리고 우리 한번 전도 기도 문을 한번 보세요. 전부 깨달음과 관련된 노래예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진정으로 우리가 알기 위한 노래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처님처럼 살겠다고 다짐하는 발보리심의 노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만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함께 속박 없는 자유의 세계로 가자는 것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공동체의 노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의 노래이고 발보리심의 노래이고 공동체의 노래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되겠네요. 첫 번째는 다음 주부터는 일요일에 신묘장부 대다라니 21동 다라니 기도를 올린다. 일요 다라니 기도. 그렇다고 해서 토요법회를 제껴놓고 일요일날 열심히 하자는 건 아니고요. 일요일날도 기도하자라는 뜻이고요. 토요일날 오시지 못하는 분은 일요일날 오셔서 기도하시라 하는 의미에서 일요 다라니 기도를 10시부터 시작합니다. 10시부터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큰스님 법어록을 만들었잖아요. 법어록을 만들어서 우리
선반에 곱게 모셔놓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우리가 함께 읽기로 했습니다. 함께 읽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호 다란이 기도가 있는 날에는 점심 공양을 마치고 적당한 시간이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는데 1시는 좀 촉박할지 모르겠네요. 1시 반 무렵부터 우리 숫자가 적으면 회의실에서 숫자가 많으면 만불전에서 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죄가 없거나 그러면은 만불전에서 뭐 그것도 아니라면 더 다른 장소를 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회의실에서 3층 회의실입니다. 3층 회의실에서 우리 큰 스님 법어록을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무작정 그쪽으로 오시지 말고 종무소에 우리 저는 이 큰 스님 법어록 읽기 모임에 참여합니다. 라는 것을 신청을 하시고 그분 한 번 더 공지를 할 거예요. 신청을 왜 그러냐면 그래야 우리가 장소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숫자가 어느 정도를 예측하고 해볼 수 있으니까 어쨌든 다음 주부터 큰 스님 법어록을 이건 뭐 어렵게 읽는 것이 아니라 쭉 읽어 나갈 거예요. 앞에서부터 그런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되긴 했지만 우리 벽송지엄 스님의 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대를 만나서 막약음을 건네주니 칼날의 푸른 잎이 끼지 않게 하시게 온 산 앞에서 도적을 보게 되면 한 번씩 휘둘러서 하나하나 되시게라. 아, 여기서 막약음입니다. 막악음이 아니고 막야입니다. 야. 막약음은 전통적으로 아주 유명한 명검이에요. 그래서 이 명검 우리 옛날부터 선승들은 칼에 대한 비유를 많이 사용했어요. 칼. 그분들이 소림사에서 무술을 해서가 아니고 무술을 해서가 아니고 칼은 뭐냐? 칼로 우리 번뇌를 베기 위해서 번뇌를 싹둑 잘라버리기 위해서 검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검을 썼다기보다는 검이라는 비유를 썼다고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심검당이라는 이름도 있잖아요. 심검당은 자제심자에다가 칼검자에서 심검당이라는 그런 이 정각도 있죠. 막약음을 건네주니 칼날에 푸른 이끼 끼지 않게 하시게. 칼날에 푸른 이끼가 끼지 않게라는 것은 수행을 열심히 하라는 뜻이에요. 오온산, 오온이라는 것은 오온이라는 것은 색수상 행식이에요. 그래서 이 오온 때문에 모든 고통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오온산 앞에서 도적을 보게 되면 도적이 뭐예요? 육군 육적이라고 하잖아요. 육군 육적을 우리 안입이 설신이가 도적이래요. 도적을 보게 되면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안입이 설신이 감각기관의 감각기관이 가지는 욕망 그것들이 우리를 계속 사로잡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한 번씩 휘둘러서 하나하나 배시게나 그렇게 배워나가면 어떻게 되겠죠? 우리도 부처님처럼 더 이상 집을 짓지 않게 될 거예요. 더 이상 집을 짓지 않게 될 거예요. 아니 저는 집을 짓고 싶어요. 그 집은 지으세요. 우리 부처님의 오도성 속에 나오는 집하고 여러분들이 짓고 싶어하는 집하고는 좀 다릅니다. 집을 짓지 않으실 겁니다.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벽송지엄 스님의 시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부처님의 오도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을나바람님.